제가 그 특전사 때 야간 산행 훈련하면서 귀신을 봤던 얘기를 해드릴게요. 그때가 한 10년 전쯤이었는데, 그 익산에 있는 백마산 고지를 야간 산행을 갈 때였어요. 네, 무박 3일이라고 해가지고 잠을 안 자고 3일 동안 산행을 하는 거예요. 근데 그때 이제 우의를 입고 산행을 하기 시작했는데, 비가 엄청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. 비가 막 쏟아지는데 우리 기수 한 300명 정도가 산을 오르는데, 그 산이 이 산악 훈련이라는 거는 그냥 등산하듯이 이렇게 등산로로 가는 게 아니고, 그 7, 8분 능선, 그 등산로 밑에 있는 숲길 쪽으로 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우의를 입고 비가 막 쏟아지는데 밤에 산을 걷고 있었어요. 그때가 이틀 차였나? 잠을 못 자가지고 다 이렇게 졸린 상태에서 일렬로 앞 사람만 쫄쫄쫄쫄 개미처럼 따라가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밤에 랜턴으로, 기역자 랜턴 아시잖아요? 기역자 랜턴으로 그 뚱뚱한 건전지 두 개, 그거 넣어서 여기다가 끼고 빛을 비추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. 너무 어두우니까, 밤에 비도 오고. 한번 비가 너무 많이 쏟아져가지고 이 미끄러지는 이 내리막길 있잖아요. 내리막길을 천천히 내려가다가 그게 완전 진흙으로 물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미끄럼틀처럼 쫙 넘어진 적이 있었어요. 그 정도로 되게 좀 경사가 높고 위험한 산악 지역이었는데,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가다가 제가 너무 졸린 거예요. 앞에 제 동기를 따라서 가고 있었는데, 눈을 한번 감았다 떴는데 그 동기가 저기 거의 한 15m까지 가 있는 거예요. 뒤에서는 계속 빨리 가라고 재촉하고 있었고, 그때 이틀째 잠을 못 자가지고 너무 졸린 상태에서 눈을 깜빡깜빡 뜨다가, 깜빡깜빡 꺼멓다 뜨다가 봤는데 앞에 희미한 형체가 보이는 거예요. 그 우위 형체가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빨리 동기 따라가야겠다 해서 막 가다가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. 제가 눈을 감았다 뜨니까 잠깐 그 졸았던 사이에 먼저 앞으로 동기가 많이 가버렸거든요. 그래가지고 막 빨리 쫓아가려고 막 비도 오고 소리도 잘안 들리고 막 뛰어갔거든요. 그러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잠깐 멈췄어요. 멈추니까 바로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. 근데 제 눈앞에 저 멀리 나뭇가지, 그러니까 낭떠러지 건너편에 계곡처럼 이렇게 낭떠러지가 있는데, 건너편에 나무가 막 흔들리면서 거기에 그 초록색 우위가 보였어요. 사람처럼 보였어요.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왼쪽을 돌아봤더니 저 멀리 한 50m 전방에 동기가 가고 있더라고요. 랜턴이 반짝반짝 보였어요. 그때 제가 랜턴이 그 건전지가 갑자기 왜 하루밖에 안 되는데 꺼지고 있었거든요. 껌뻑껌뻑 꺼지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앞을 잘못 봤는데, 제가 만약에 그때 그 우위를 보고 조금만 한 발자국만이라도 더 쫓아갔으면 저는 그때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었을지도 몰라요. 제가 봤던 건 무엇일까요? 헛것이었을까요? 진짜 귀신이었을까요? 여러분,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이상 화이트맨 미스테리였습니다. 다음에 또 재밌는 썰로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